2020년의 20살. 너무 완벽하게도 스물이 세 개나 들어간 해이기 때문일까? 역설적이게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완벽한 해는 아니었다. 누가 정해놓은 건진 모르겠지만 스무 살은 찬란하고 빛이 나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소중한 한 해를 무작정 비관하고 있는 건 아닐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되돌아보면 올해 나는 참 많은 것을 보았고 더 넓은 세상에 나왔고 여전히 조금은 더 성장했을지 모르는데 이제 나는 손을 하나 그리고 손을 하나 지우고 이제 나는 눈을 하나 그리고 눈을 하나 지울 수 있게 되었다. 지웠다고 하나 없는 것도 아니어서 미웠다고 하나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어서 이제 나는 깊은 밤 혼자 무연히 울 수 있게 되었는데 나를 울게 하는 것은 누구의 얼굴도 아니다. 오로지 달빛, 다시 태어나는 빛, 그것이 오래오래 거기 있었다. 발견해주기만을 기다리면서 홀로 오래오래 거기 있었다. 2019년 1월, 이재니. 아끼는 시집, 이재니의 그리하여 흘려쓴 것들의 가장 첫 장에 실린 시인의 말이다. 올 한 해, 미웠던 적도 많았지만 또 사랑하지 않은 것도 아니어서 조금 특별한 20살의 해로 짙게 기억에 남을 것 같다. 안전한 보호막에서 벗어나 준비 없이 나 스스로를 바라봤어야 하는 시기. 깊은 밤 혼자 무연히 우는 게 크나큰 불행이 아니란 걸, 더 크기 위한 시간이란 걸 겨우 깨닫는 시기. 이제 힘차게 또 담담하게 다음 챕터를 준비해 나가면 된다.